포토샵에서 특수 문자를 나중에 타이핑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 문자가 앞쪽에 입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툴박스에서 타입 툴 선택을 해 주시고요. 옵션 바에서 서체의 종류, 크기, 색상을 지정해 주시고 도큐멘트 클릭한 다음에 타이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수 문자를 타이핑해 보도록 할게요. 이처럼 특수 문자를 나중에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쪽으로 입력이 된다면 환경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ove 툴 선택하고요. Edit 메뉴에서 Preference Type 선택을 해 주세요. 옵션에 보시면 Word Ready Layout이 선택이 되어 있으므로 특수 문자가 앞쪽으로 입력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Latin and East Asian Layout을 선택하고 OK를 해주실게요. 그리고 포토샵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현재는 포토샵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한 상태고요.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 클릭하시고요. 지금부터는 특수 문자가 뒤쪽으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GTQ 포토샵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환경 설정해 주고 포토샵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특수 문자 따로, 문자 따로 입력해 주시기를 권장을 하겠습니다. 즉, 타입 툴로요. 특수 문자를 별도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Move 툴 선택하시고 자리 잡아주시고요. 다시 타입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ove 툴 선택하고 자리 잡아주시고요. GTQ 포토샵 시험에서는 Edit 메뉴 Preference Type에서 Latin and East Asian Layout 선택하고 OK 하고 다시 포토샵을 종료했다가 재실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이처럼 특수 문자 따로 입력해서 배치해 주시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